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네요. 아, 윤 대통령 지지율 32.6% 지난해 10월 이후의 최저라는 기사입니다. 아, 별로 반갑지 않은 기사인데 무슨 총선이 무슨 대통령 책임입니까? 총선 이틀 뒤 12일 28.2% 일간 최저치 갱신, 국민의힘 33.6%, 민주 37.0%, 조국당 14.2%라고 나와 있네요. 뭐 국민의힘이 33.6%고 민주 37.0%면 뭐 오차 범위 내네요. 뭐 이거 뭐 대단치는 않아요. 아, 그 뭐 그렇게 엄청난 저기 예, 그 저 그 뭐 지지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호남에서 많이 밀어줬겠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비해서 국민의힘이 아직은 33.6%고 민주당이 37.0%면은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리고 이 대통령이 기시다, 일본 기시다는 10%대예요. 10%대.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예, 뭐 총리 재임이 안 된다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길을 쓰고 있잖아, 기시다.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은 뭐 32.6%를 뭐 유지하고 30%대를 유지했고 바이든보다 훨씬 높아요. 기시다나 바이든보다 훨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편이에요. 이렇게 엄살 뗄 필요는 없어요. 특히 윤 대통령이 4월 10일 총선 직후 일간 지지율은 28%대까지 떨어져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.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2.6%로 집계 됐습니다.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.7% 떨어진 수치를 지난해 10월 10일 3주차 32.5% 이후 가장 낮았다고 그래요. 부정평가는 4.1%포인트 오른 63.6% 역시 지난해 4월 셋째 주 64.7%보다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잘 모르면 3.8%. 지난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일간 지지율을 선거 직전인 9일 37.2%로 시작해서 선거 다음 날인 11일 30.2%, 12일에는 28.2%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. 뭐 지지율에 그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. 아, 그리고 자기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교체되고 또 쇄신해서 지금 우리 한국 뭐 삼성 반도체도 지금 많이 잘 나가고 있고 또 그동안에 침체됐던 삼성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. 우리 한국은 현대 삼성 몇 개 대기업들이 잘 굴러가면요. 큰 게 잘 굴러가면은 뭐 작은 거 뭐 수박이 하나 굴러간 거하고 도토리 하나 굴러간 거 달라요. 금방 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거예요. 또 방산 수출도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잘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환경에서 하늘의 우운을 타서 다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한국은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. 국민들이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도 있고 하나님이 도우셨죠. 그래서 코로나가 다른 나라에서 난리를 치고 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또 그러나 윤 정부는 맨 땅에 헤딩하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니까 이제 그 나라들도 다 똑같이 한국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같이 경쟁을 하니까 코로나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나라만 승승장구하던 문정부 때하고는 달라요, 지금은. 지금은 맨 땅에 우리 나라가 또 윤 정부가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죠. 그리고 이제 문정부는 세금을 많이 뜯어내가지고 국고가 튼튼했는데 지금 윤 정부는 그 본래 문정부가 그 어울리기 전에로 내려가서 국고가 비는 거죠. 국민들한테 세금 뜯는 걸 좀 옛날식으로 다시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고가 꽉 찼을 때 차고 넘칠 때
저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세금이 정부가 부자가 아니에요. 전부 이렇게 내려주고 깎아주고 다 이렇게 지금 재산세금 받아보면 알잖아요. 뭐 상당히 많이 내려준 거예요. 그 문정부가 오르기 전으로 내려갔죠.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오히려 살기가 좋은 편이에요. 우리 같은 경우에는. 참 올해 윤 정부는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에서 방산이나 반도체가 다시 상승하고 점점 안정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비판보다는 정부에 용기를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봐요. 뭐 대통령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은 전부 우리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. 예? 말을 탈 때 말을 채찍으로 때리고 막 상처를 내고 그런 것보다 말을 잘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먹이를 잘 영양 있는 걸 잘 주고 용기를 주고 배려를 해주고 그랬을 때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어요. 말이 잘 달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. 그걸 그냥 야당이나 국민들이 찍어 누르고 막 달리지 못하게 억압하고 이러면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기도로서 또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. 참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2.6%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라는 기사입니다.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.